네, 장생도라지 하나가 대물입니다. 대물. 그래서 여기 하나인데요. 아주 큽니다. 이놈은. 아, 술 담그면 아주 끝내주겠네요. 네, 뿌리가 장생이니까 상당히 많죠. 네, 지금 보이는 게요. 아, 지금 보이는 게 장생도라지입니다. 장생도라지. 그래서 씨앗 체종이 되게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굴치를 해서 화분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해놨습니다. 아직도, 예, 요게 이제 뒤늦게 꽃이 피는 게 많으니까 아직도 꽃 피는 게 있는데요. 요 상태에서 씨앗 체종을 하겠습니다. 요 상태가 더 진하면 요 시방이 까맣게 됐을 때 씨앗도 까만데요. 그렇게 되면 이런 씨앗들은 늦습니다. 다 떨어지죠. 바람 불으면 떨어지고. 예, 늦으니까 지금 하는 게딱 좋습니다. 제가. 그래서 이 씨앗 그 속에 보면 배아라는 게 있는데, 배아 그 발달이 한 70에서 80%가 되면 발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채정을 해서 그늘에 말리면서 후숙을 시킵니다. 그러면 100% 씨앗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장생도라지 씨앗 채정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예요. 다 익었을 때, 다 씨앗이 100% 배아가 충실했을 때 하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그러니까 80% 정도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시면은 딱 좋은 시기가 되는 거니까요. 네, 씨앗 체종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늘에 펼쳐 놓을 겁니다. 그리고 서서히 후숙을 시키면서 배아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면서 씨앗을 이제 털어낼 거죠. 그러면 뭐 백발백중 뿌리는 대로 다날 겁니다. 그래서 다른 씨앗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흔히 접하는 참깨 씨앗 채종하는 거 있죠? 그거하고 같은 원리네요. 생각을 해보면. 그래서 참깨가 총상 무한화소 쭉 올라가면서 이제 핀단 말이에요. 피고 지고를 계속 거듭하면서 위에 피고 그랬을 때, 위에는 피지만 아래는 벌써 이제 벌어져서 떨어지니까 적당한 때 그냥 수확을 하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입니다. 그런 원리니까요. 네, 그래서 최종은 미리 하는 거다. 다 익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. 네, 그래서 요 도라지 씨앗, 그 중에서도 장생 도라지 씨앗 최종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최종하고 난 도라지 화분입니다.